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죽이시든 살리시든 혈압만한테 그냥 만기를 갑니다. 우리 아가는 이제 그동안 집착으로 살다가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포기 상태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고요. 그 집착하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은 뭐냐면 그 집착이 나라고, 욕망이 나라고 인정해야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봐, 그 득도한 사람 중에는 허무한 공에 빠지는 아가들이 있어. 죽은 공을 붙잡고 있는 거죠. 다 버려, 싹 다 버려. 아무것도 없어. 본성짜리 체험은 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살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무하지.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 본래한테 다 맡겨. 우리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진짜 득도가 아니야. 진짜 득도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신성의 힘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에고의 집착으로 하고 있잖아. 하고 하다 그냥 놓고 용채님의 그냥 뜻에 맡긴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그냥 포기지. 왜? 두려워서. 그 집착하는 나를 보는 게 두려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둥바둥하는 나를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거든. 그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집착과 욕망을.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볼 때 되게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 두려움과 수치도 나라고. 약자도 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욕망을 인정해야 돼. 욕망이 없다면 이게 육신을 어떻게 만드나. 욕망 덩어리지. 처음에 딱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리라. 그 마음 한 자락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의 집착.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성령아기 떠올려 보세요. 사랑받고 싶죠? 그 집착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게 나라고. 사랑받고 싶은 성령이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왜?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사랑받을 수 있나?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가 떠버려. 사랑받고 싶은 나를 보면 그 집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받고 싶어 해. 분명히 있잖아 그 집착은.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떠요. 그래서 약자가 뜨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보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사랑받고 싶잖아 분명히. 네. 인정받고 싶잖아요. 네. 그 나를 나라고 동일시화해줘. 인정해야지. 따라해보세요. 네.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집착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복달 안달복달 애쓰며 살아온 성령이가 애쓰며 살아온 성령이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뭐든지 하고 오직 사랑받기 위해 오직 사랑받기 위해 다 맞추고 다 맞추고 분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시비하면서 시비하면서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점잖고 점잖고 미움 쓰지 않고 미움 쓰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체면 차리면서 체면 차리면서 점잖게 점잖게 살아온 살아온 가식 떠는 내가 가식 떠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개처럼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눈치 보며 모든 이에게 꼬리치는 내 수치가 짐승의 수치가 너무 두려워요.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오직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짐승처럼 수치 떨고 산 내가 당당하게 내 표현 하나 못하고 거절 한 번 못하고 미움 한 번 못 쓰고 주인 눈치 보는 개새끼처럼 비유 맞추고 꼬리 흔든 내 집착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 집착을. 그 집착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버려서. 날마다 버려서. 집착 자체가 되어서. 집착 자체가 되어서. 수치 떠는 줄도 모르고. 수치 떠는 줄도 모르고.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집착에게, 내 집착에게, 내 욕망에게, 내 욕망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약자인 당신이 올라오면, 약자인 당신이 올라오면 끌려다니며, 끌려다니며 수치 떠는 줄도 모르고, 수치 떠는 줄도 모르고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집착인 당신이 올라오면, 집착인 당신이 올라오면 두렵다고 버리면서, 두렵다고 버리면서 외면하면서, 외면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식떨며, 가식떨며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집착이 수치가 아니라, 집착이 수치가 아니라 내 집착을, 내 집착을 솔직하게 인정 못한, 솔직하게 인정 못한 내 가식이, 내 가식이 수치라는 걸, 수치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집착에게, 내 집착에게 욕망에게, 욕망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내 약자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내 약자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내 집착인, 내 집착인 마음이 올라오면, 마음이 올라오면 몽땅 버렸습니다. 몽땅 버렸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며 수치 떨거나, 끌려다니면서 수치 떨거나 내가 아니라고 가식 떨면서, 내가 아니라고 가식 떨면서 두려워서 몽땅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몽땅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영채님, 영채님, 짐승처럼 살아온 나에게, 짐승처럼 살아온 나에게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질질 끌려다니며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기며, 벌벌기며 노예로 살아온 나에게, 노예로 살아온 나에게 마음을 부리면서, 마음을 부리면서 인간답게 살 기회를, 인간답게 살 기회를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의지처가 없던 저에게, 의지처가 없던 저에게 와주시고, 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기꺼이 내 약자를, 기꺼이 내 약자,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약자를, 수치당할까 벌벌 떠는 약자를 마음을 인정하면, 마음을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내 약자를, 벌벌 떠는 내 약자를 나라고 인정하고, 나라고 인정하고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나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약한 남자의, 약한 남자의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버림받은 수치가, 버림받은 수치가 납니다. 납니다. 버림받은 약자의 두려움이, 버림받은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납니다. 약자가 바로 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진실하게, 진실하게 나라고 인정하면, 나라고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우리 아기는 그걸 인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이든 딱 인정을 요구하면 두려움이 떠요. 수치가 뜨고.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 수치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제 수치와 두려움을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이 수치와 두려움이 내려가면서 이 마음이 나구나 인정이 돼요. 마음이 나라고 그렇게 인정이 된 상태라야만 거리를 갖고 띄워져. 그래서 마음이 딱 올라올 때 끌려다니지 않아. 내가 그걸 딱 보고 쓰는 거죠. 또는 두렵다고 버리지 않거든. 근데 이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는 현대인은 다 그래요. 마음이 딱 올라오면 이거에 그냥 휩쓸려서 막 그러니까 돈 벌려고 돈에 대한 욕심이 뜨면 아무것도 안 보여. 돈돈돈 하고 그냥 수치 떨면서 막 끄달려 다니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망이 딱 뜨면 두려워서 버려요.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거 절대 안 봐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리가 생기는 요 거리가 생기려면 이 돈에 대한 욕망이 떴어. 집착이. 그때 두려움 수치를 인정해 준 거야.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나. 두려움이 납니다. 이때 인정해 준 거는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 당할까 봐 벌벌 떤 약자가 납니다. 두려움 수치를 쓰는 건 다 약자거든. 그치? 두렵거나 수치스러운 건 약자거든요. 그 약자가 나라고 딱 인정을 해줘요. 하다 보면 이 마음이 그냥 인정이 돼. 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돈하고 그 집착과 거리감이 생겨서 내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막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나라고 그 느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참 인정하면 어떤 마음이 떴는지 보여. 어떤 마음이 뜨든지 두려움 수치 약자가 떠 있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두려움 수치가 많이 올라온다. 우리 아기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떴는데 그 마음을 두렵다고 계속 버리거나 막 수치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두려움 수치가 나라고 인정을 계속 해줘요. 그럼 이게 싹 가라앉아. 두려움 수치가. 그럼 보여. 마음이 뭐가 떴는지. 아 내가 돈을 갖고 싶구나. 예쁜 여자가 좋구나. 뭐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 마음이 납니다. 인정을 안 해서 그 마음이 떴는데 뭔지 모르고 막 딸려다니거나 두렵다고 다 버리거나. 근데 우리 아기는 대부분 후자예요. 집착하면서 거기 딸려다닌 게 아니라 싹 다 버렸어. 왜? 어렸을 때 부모한테 엄마한테 딱 버림받으면서 사랑받고 싶은 나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나가 누구예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욕망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욕망 자체를 포기하고 헛개비로 사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잖아. 걔를 인정해주면 그래서 마음을 부리면 가질 수가 있는데 집착해서 딸려가도 못 갖고 그렇게 두렵다고 다 버려도 못 쓰는 거죠. 마음을 외면해서. 그래서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살 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거에 막 계속 끌려다닌 거야. 마음은 다 욕망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거든. 어떤 걸 갖고 싶고 할 때. 내 약자를 다 버려서 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날마다 마음에 끌려다니며 수치 떨었습니다. 두렵다고 마음을 외면하며 버리고 약자로 살았습니다. 내 약자를 다 버려서 날마다 약자로 하고 싶은 거 없고 못할 거라고 할 수 없다고 내 욕망 다 버리면서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약자로 살았습니다. 내 약자의 아픔을 다 버려서 날마다 눈치 보며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꼬리 흔드는 개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다녔습니다. 참회합니다. 내 남자에게 성룡이에게 참회합니다. 미움도 쓰고 살기도 쓰고 버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화도 내고 버림도 받고 버림도 받고 아프기도 하면서 아프기도 하면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멋진 남자로 멋진 남자로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게 했어야 하는데 살게 했어야 하는데 개처럼 살게 해서 개처럼 살게 해서 꼬리 흔드는 개처럼 살게 해서 꼬리 흔드는 개처럼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욕망 다 버리고 내 욕망 다 버리고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노예로 살게 해서 노예로 살게 해서 마음의 주인이 아닌 마음의 주인이 아닌 마음의 노예로 살게 해서 마음의 노예로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병신처럼 살게 해서 병신처럼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의사 표현 하나 내 의사 표현 하나 당당하게 못하게 해서 못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종놈처럼 종놈처럼 날마다 눈치 보고 날마다 눈치 보고 비율 맞추게 해서 비율 맞추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성룡이는 성룡이는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남의 비율 맞추려고 남의 비유 맞추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유롭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모든 마음을 쓰면서 모든 마음을 쓰면서 미움도 받고 미움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주고 수치도 주고 미움도 쓰고 미움도 쓰고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났는데 경험하려고 태어났는데 존엄한 인간인 성룡이를 존엄한 인간인 성룡이를 사랑을 구걸하는 사랑을 구걸하는 개새끼로 개새끼로 전락시켜서 전락시켜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인정해서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입니다. 약자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두려워 떠는 약자의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꼬리 흔드는 꼬리 흔드는 개새끼의 수치가 개새끼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날마다 주인 눈치 보는 날마다 주인 눈치 보는 종놈의 수치가 종놈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무서워서 날마다 내 마음이 무서워서 내 마음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내 마음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노예의 수치가 너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의 두려움이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약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 동일시에서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두려움 수치가 내려가. 자, 여러분, 약자의 구성 요건은 두려움 수치인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움이야, 약자가. 왜냐하면 이 약자의 두려움과 약자의 수치는 너무 무섭고 아프거든. 그러니까 거기 그게 딱 뜨면 두려움 수치를 느끼면 그래도 공부 대낙이야. 미움을 써버려요. 이거 싹 버리고 약자가 미움을 써. 그 두려움 수치 안 들어가려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먼저 무시하는 거야. 만만한 사람한테, 약자한테. 약자의 미움은 만만한 사람한테 쓰는 거야. 약자한테 집착했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강자는 뒤에서 미워하고 약자는 앞에서 대놓고 미워하고 맨날 미움을 쓰는 건 약자예요. 진짜 강자는 절대로 미움을 안 쓰거든. 약자의 두려움 수치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미움이 떴을 때는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약자의 미움이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왜 미움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올까요? 미움을 인정 안 해서 제가 맨날 강의 때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미움을 막 느꼈다가 확 버려 이건 내가 아니라고 소용이 없어요. 미움이 나라고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 우리 아기들이. 그 전기 에너지죠? 마음은 그치? 네. 그거를 내가 먹는다고. 여러분 미움을 나라고 인정하면 여러분은 착각해. 내가 미움 덩어리 될까 봐. 미움은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돼 있어. 정보는 미워하는 그 마음. 마음이고 그 에너지는 뭐예요? 그 전기 같은 에너지. 미움의 세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미움이 나라고 동일화 시켜주면, 나를 마음의 존재로 육신이 아니라 미움이 나라고 동일화 시켜주면 미움의 정보는 날아가고 에너지만 내가 먹는 거야.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가라앉아, 인정받아서. 하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움에 딸려다녀. 맨날 미움질해. 그리고 나라고 동일시 안 해줬으니까 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와요. 미움질을 하게 돼. 그 에너지에 끄달려다녀. 에너지는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딱 가라앉고 미움이 그렇게 몇 번만 해봐. 미움이 뚝 떨어지지. 두려움도 똑같아요. 막 올라갈 때 강자는 두려움 없어. 약자요. 자 이렇게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의 정보는 날아가요. 두려워 떠는 정보. 그렇지만 왜 두려운지 뭐 이런 건 날아가고 그 두려움도 에너지잖아. 그 에너지 전기 같은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두려움이 가라앉게 돼 있어. 수치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두려움, 수치, 미움 다 나쁘다고 느끼다가 버려버려. 자꾸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지. 먹어줘야 되는데. 나라고 동일화를 시켜주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야.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화가 되죠? 그럼 수치의 에너지는 먹고 그건 정보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가라앉으면 수치를 안 떨게 돼. 마음에 딸려가지도 않으면서 또 그걸 두렵다고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딱 쳐다보는 경지가 되려면 두려움 수치를 인정 자꾸 하면 마음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나라고 하면 바로 동일시가 돼. 근데 이 마음이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하면 어떤 아기 이런 아기 있어. 아 이거 나 같지 않아 이러니.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고 아니면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두려움 수치를 약자지. 약자를 먼저 나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쓴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가서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고 딱 얘기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죠. 돈도 그렇고 다.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되지 않아. 이 두려움 수치 어마어마하죠? 올라올 때마다 해서 동일화를 해줘서 거리가 생겨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렵거나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일반 아기들은 그게 그냥 쓰려고 하는 거, 날 것으로. 그게 상처 입어요. 돈 버는 마음도 그냥 막 그 수치와 두려움이 있는 채로 그냥 쓰면 어떻게 돼? 다쳐,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막 버림받고 막. 그걸 충분히 인정해서 아무렇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볼 때 두렵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지도 않고, 약자 마음 안 뜰 때 딱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가 그 내려놓는다는 게 바로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네. 혹여 붕 떠서 이거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막 외면하고 아니라고 막 그건 아니에요. 네, 딱 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반쪽 내려놓는. 그럼 반쪽 내려놓는. 네. 이제부터 진짜 여기서 살아 나와야 돼요. 네. 부리고 다스리고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쓰는 경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본래를 알고 내려놓고 마음 편하다고. 그건 편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편해. 그 이상한 거죠. 네. 다 할 수 있으면서 편안해야 되는 거지. 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아기? 아구 똘똘해라. 잘하네. 오야 우리 아기 잘했어.